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영양제로 불리우는 시금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시금치는 맛이 달고 성질이 차가운 채소로 위장과 가슴이 꽉 막힌 것을 풀어주고 혈액순환과 열을 잘 내려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금치는 건강을 이롭게 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비타민을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을 미연에 차단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특히 당근과 피망, 고추의 3-4배가 넘는 높은 철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많아 빈혈과 어지럼증을 예방하는데 특효제로 통한다고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은 결핍성 빈혈을 막는데 시금치를 자주 먹으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분이 빈혈에 좋은 이유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신경전달 물질과 콜라겐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의과대 박사는 시금치에는 인삼의 주성분이라고 알려진 사포닌이 인삼에는 5% 이상 들어있어 특히 시금치 뿌리 100g이면 인삼 뿌리 5g을 먹는 효과가 작용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3종류의 이상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베타카로틴도 매우 풍부하다 보니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신체를 보호해줍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발병률 2위의 질병으로 50대 이후에 잘 나타나게 되고,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 등의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흔치 않게 대장암이 발병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는 비타민 B인 엽산이 매우 풍부해서 대장암 발병률을 억제하고 40%까지 줄이거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매일 400마이크로그램의 시금치의 엽산을 섭취한 여성들은 하루에 단 200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한 여성들에 비해서 대장암의 위험이 50%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에는 엽산 섭취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임신 중인 여성과 유방암 환자에게도 꼭 필요하므로 시금치와 콩 등을 식단에 넣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장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도 대장암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엽산 섭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는 항염증 효과가 밝혀져 노화로 인한 두뇌 손상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러시 대학교 연구진은 950명의 노인을 5년여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시금치와 채소를 매일 섭취한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10년 이상 젊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경세포에 대해서 독성을 풀고 억제하는 작용이 매우 좋아서 뇌세포 파괴를 막고 치매와 알츠하이머 등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뇌졸중은 국내에서 사망 원인 1위의 질병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육류 섭취는 적게 하고 시금치를 비롯한 채소류를 많이 먹으면 뇌혈관 질환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금치를 먹으면 나이에 따른 황반 변성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실험이 있기도 했는데, 이는 항산화 성분의 일종인 루테인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반변성은 주로 50세 이상에 나타나게 되고 시야가 흐릿하다가 심하면 시력을 잃게 됩니다. 아직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수술을 하시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두 달 동안 냉동 시금치를 매일 75g씩 섭취했더니 루테인의 수치가 올라가고 황반색소 밀도 역시 증가했습니다. 황반색소는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눈을 보호하는데, 따라서 황반색소 밀도가 증가하면 황반변성 위험은 줄어든다고 하며, 루테인을 보존하려면 되도록 열을 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시금치의 풍부한 제아잔틴은 백내장과 녹내장 예방에도 매우 좋으며, 피부를 생성하고 모발을 촉진해 주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칼슘의 흡수를 향상시켜 시금치를 꾸준하게 먹으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근에는 시금치 추출물은 운동 능력 강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독일 베를린 연구팀 학술지에서 밝힌 실험 내용에서 시금치는 근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이보충제로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46명의 젊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근력 강화에 시금치 추출물의 액티스테론이 근육량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액티스테론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와 상호작용으로 웨이트 운동 능력도 크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소변 검사상에는 간 손상이나 신장 손상 증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금치에 함유된 틸라코이드라는 성분은 뇌의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남녀정력 증진에 효력이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뽀빠이가 즐겨 먹었던 채소로 유명한데 실제 스테미나 음식으로 통하고 체력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특히 뿌리에는 사포닌이 인삼처럼 풍부해서 음이증과 조루증을 치료하는데 좋은 약초가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다량으로 들어있어 여성 호르몬의 생산량과 분비를 늘려주어 여성들에게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신쇠약으로 인한 불임증과 임신이 잘 안되는 여성에게 임신을 도와주고 혈액을 맑게 해 자궁질환과 생리색깔을 좋게 해줍니다. 시금치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많이 먹게 되면 수산 성분으로 인해서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 하루 권장량 500g 내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